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태엽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제과업체들에 알고 계십니까?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제과업체의 현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인기과자 5종을 스튜디오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과자인데요. 한번 저희 스텝이 뜯어보겠습니다. 뜯은 결과 반도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제과업체의 과대포장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과대포장을 둘러싼 소비자와 제과업체 측, 그리고 법률가의 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비싸고 양도 적어가지고 잘 안 사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너무 가격도 비싸졌는데 양은 적어진 것 같아요. 과자 사 먹을 돈으로 밥버거를 먹고 말지. 안 먹어요, 안 먹어. 저희 이거만 붙으면 엄청 비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선 정도는 큰 봉지에서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또한 값싸고 양 많은 수입 과자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과업체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불만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과업체 측에 전달해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거쳐서 규칙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계속 과대포장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의 내용물의 양은 그대로고 포장지의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꾼 거지 과대포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좋게 해가지고 이런 소비자분들께 드리려고 개발을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도 답답하죠. 과연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저희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포장 비율이 봉지과자 35%, 상자과자 20%일 경우 제재를 받지만 1차 포장, 2차 포장을 중복 적용할 시 36%로 적용됩니다. 또한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주입할 경우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발의 오줌누기식,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제과업체들은 결코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제과업체들의 반성과 각성이 촉구되는 바입니다.